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병원을 안 가다 보니 영상 찍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번에 이제 지원금 차수로는 6차고 횟수로는 7차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식하고 결과가 사실 2점대로 나왔고 1.1로 피검 종결되고 생리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에 보니까 항큐 주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라님 단톡방에서 그 방송을 보라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진료 받으신 분도 저희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큐 주스 한번 보라고 해서 봤고, 뭐 항큐 주스 보니까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과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트레이너 생활을 꽤 오래 했고, 트레이너를 하려면 운동 생리학, 영양학, 운동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할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트레이너마다 성향이 다르고 공부를 자기가 하는 분야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회원들이 좀 여성 관련 질환이나 몸이 아프신 분들이 PT 회원이 많았었어요. 뭐, 내분비내과 의사 선생님도, 뭐, 아프신 분 외에 내분비내과 의사 선생님이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제 회원이었고,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간호사 회원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정보 교류도 했고, 운동에 관해서는 의료인들보다는 사실 트레이너들이 이제 그쪽 운동 쪽으로는 더 많이 알긴 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회원인 내분비내과 교수님한테 이제 상의도 하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몸에 불편하신 분들을 PT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공부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 또한 제가 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된게 호르몬 대사 이상, 그러니까 갑상선염이라든가 호르몬 대사가 잘안 돼서 운동을 시작했다가 꽂혀서 거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트레이너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에 어떤 게 나가면 그걸 좀 완전 맹신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 트레이너 할때 방송 출연을 꽤 많이 했었는데, 사실 방송은 좋은 정보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짜여진 각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에서 작가가 전화가 와요. 출연 한번 해주시라고. 근데 혹시 평상시에 마트차나 뭐 드시냐 물어봐요. 안 먹는데요 이러면, 아 그러면 그냥 마트차 저희가 가져갈 테니까 PPL 방송이니까 먹는 것처럼 해서 촬영 좀 하자. 그러면 이제 촬영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항큐 주스라는 거는 어쨌든 방송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게 꼭 두부로만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요즘 두유 중에 첨가물이 없는 무첨가 두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부가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한의사분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블로그에. 읽어보니까 제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연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걸 말하니까, 뭐 단백질을 대체할 만한 식품이면 뭐 두유라던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땅콩 같은 경우는 견과류,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땅콩 대신 뭐 아몬드를 먹는다던가 이렇게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독 주스 같은 경우도 보면 브로콜리나 뭐 토마토 같은 슈퍼푸드 같은 경우는 노화를 좀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자질이란 것도 노화로 인해서 좀 저희가 난자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식품을 먹음으로써 노화를 조금 지연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부를 매일 사서 먹는 것도 사실 번거롭잖아요. 두부가 잘 상하는 음식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첨가 두유를 사봤어요. 그래서 하도 항큐 주스 드셔보세요 이런 댓글이 많길래, 뻔히 알긴 알죠.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과일 이런 게 좋다는 건 알지만, 사실 귀찮아서 안 먹었고, 무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탄수화물 위주이기 때문에, 뭐 지중해 식단을 먹으란 것도 사실은 지중해 식단을 먹고 노화나 그런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난임이신 분들이 임신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나 추측을 해보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귀찮은 거 좀 딱지 새기는 스타일이라서 일단은 안 먹는 거보단 낫겠다 싶어서 연두부 대신 저는 두유, 무청가 두유를 사봤어요. 그래서 무청가 두유랑 땅콩, 냉동 블루베리 이렇게. 아 물론 이제 블루베리도 싱싱한 거가 좋긴 하겠죠.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블루베리를 사놓고 자꾸 안 먹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서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그냥 저는 냉동 블루베리를 샀어요. 그래서 한 이틀째 먹어봤는데 제가 하루 평균적으로 저는 두 끼를 먹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아침 식사 대신 해독 주스를 먹고 유산소 운동을 한다던가 운동을 좀 한다던가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요런 패턴으로 지내는데 한 이틀 정도는 그 한 큐 주스 대용을 먹어봤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어떤 한의사분이 글을 쓴 것도 그렇고 뭐 꼭 그게 연두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단백질 섭취, 불포화 지방산 섭취 그리고 황사나 이런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난자질 향상에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약 만들어 본 김에 영상으로 짧게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